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당나라의 역사 8부입니다. 755년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 이른바 안사의 난이 발발했습니다. 하동 절도사 출신 안록산은 당나라의 제2의 수도 낙양을 점령하고 더 나아가 수도 장안으로 가는 동관까지 점령했습니다. 수도 장안이 위태로워지자 당현종과 양기비는 장안을 나와 쓰촨성 청도로 피난을 가는데 워낙에 민심이 안 좋자 당현종은 민심 수습용으로 모든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양국충을 제거, 그래도 민심이 달래지지 않자 환관 고력사가 양기비에게 자결을 강요해 양기비 또한 죽습니다. 양국충과 양기비가 모두 사라졌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낙양과 동관을 점거한 안록사는 장안을 노리면서 딱히 통치를 잘한 것도 아니라 민생은 파탄이 나고 있었죠. 이런 비상사태에 황제로서 도망친다는 부정적 여론까지 의식한 당현종은 황태자 이형에게 분조를 명합니다. 분조 많이 들어보셨죠? 임진왜란 때 선조가 세자 광해군에게 분조를 만들도록 하기도 했잖아요. 분조는 조정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당현종은 우선 청도로 피신을 가고 황태자가 황제 역할을 대리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수습하도록 하는 관례입니다. 황태자 이형은 안록산이 있는 서북쪽으로 향하며 안록산 반란 진압군의 커맨더 역할을 했고 당현종은 무사히 청도에 도착합니다. 황태자 이형은 아들의 추천에 따라 오늘날 섬서성 북부와 내몽골 일부에 걸쳐있던 삭방 번진 영무 지역의 사령실을 두고 안록산 진압전을 지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황태자 신분으로는 지휘하기가 어려웠던 걸까요? 황태자 이형은 756년 스스로 당나라 황제에 등극하니 그가 7대 황제 당숙종이었습니다. 당숙종의 등극은 부친 당현종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분명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지만 당장엔 안사의 난이 급하니 당현종은 묵묵히 당숙종의 등극을 인정해주었죠. 당숙종은 삭방 번진 영무에서 주변의 군사들을 소집하며 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한편 안록산은 비어있는 장안까지 점령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안록산의 세력이 건드릴 수 없을 정도였는가 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안록산이 민심 수습을 전혀 하지 못했고 곳곳에서 안록산에게 반기를 일으키는 밀란이 터져나왔죠. 내부 밀란과 더불어 삭방 절도사 곽자이와 새로운 하동 절도사 이광필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사사명이 하드캐리하며 최전선에서 밀란을 진압하고 곽자이 이광필의 공격을 일진일퇴를 하며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당숙종도 대규모 정규군을 조직해 756년 10월 방관을 시켜 장안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방관은 당시 당숙종이 데리고 있던 분조의 재상이었는데 학식이 많고 인품도 평판이 좋았지만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관이었고 전쟁을 글로 배운 학자였습니다. 방관뿐 아니라 방관이 직접 뽑은 참모진들 전부 글 외우는 학자들밖에 없었죠. 함양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때 방관의 당나라군 규모는 전해지지 않지만 사상자만 4만 명이었다고 하니 당숙종이 어렵게 모은 군사들이 한순간에 징발해버리는 순간이었죠. 방관의 패배로 당숙종은 모든 의지를 내려놓는데 당숙종의 아들이었던 이필 황자가 아직 곽자이와 이광필 두 절도사의 병력이 있고 두 절도사가 모두 잘 싸우고 있으니 2년 안에 안록산의 난에 진압할 수 있는 전략을 내놓습니다. 이 전략을 짠 이필 황자는 처음 당숙종이 분조를 이끌게 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삭방 쪽으로 이동하라고 지침을 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필 황자는 당숙종의 참모 혹은 설계자 같은 역할을 했죠. 이때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로 전개가 되는데 안록산의 건강이 점차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평소 앓던 안질이 심해져 거의 눈이 머는 지경에 이었다고 하는데 후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757년 불만을 품은 아들 안경서가 아버지 안록산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황제에 올랐습니다. 확실히 안경서는 아버지 안록산만한 능력을 보이는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안경서의 능력에 이탈하는 세력들도 많았죠. 그나마 사사명이 바깥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사사명은 이광필을 끝장내고자 태원으로 향했지만 안록산의 사망 소식과 함께 사사명만 내부 반란을 막기 위해 따로 나왔고 그 부하들이 태원 공격을 이어나갔는데 이광필의 기습으로 7만 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광필은 당숙종의 아들 이필이 내놓은 전략에 따라 우선은 별다른 군사 행동 없이 태원을 우주방어하기로 하며 머뭅니다. 그리고 곽자이에게는 장안과 낙양으로 가는 길목을 열라는 지시를 내리죠. 곽자이는 그 과정에서 동관을 탈환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당숙종도 병사를 모아야만 했습니다. 당나라군은 사실상 곽자이와 이광필의 절도사 병력에게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당숙종이 직접적으로 거느리는 중앙군이 필요했거늘 하지만 이전 방관의 패배 이후로 병사가 없었습니다. 당숙종은 외국의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이제 막 몽골 초원의 주인이 되어 유목세계를 주름잡던 위구르 제국이었죠. 당숙종은 반란 진압 후 막대한 양의 보상금과 황실 공주와의 혼인을 약속으로 구원을 요청했고 위구르는 이 당나라의 내전에 개입 군사력을 보태주었습니다. 당숙종 직할 중앙군은 거의 대부분이 위구르 병력이었습니다. 전세가 전체적으로 당나라 쪽으로 기우는 상황, 당숙종의 아들 이필 황제는 지금 곽자이가 장안과 낙양으로 가는 길목을 뚫고 있는데 적에게 큰 타격을 주도록 태원에서 방어하고 있는 이광필과 함께 범양 지역을 먼저 함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범양을 함락시키면 장안과 낙양을 훨씬 수월하게 함락시킬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숙종은 범양보다 장안과 낙양을
낙양을 먼저 점령하기를 원했는데요. 이에 이필 황제는 장안과 낙양을 먼저 점령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나 그렇게 되면 적군이 반격해올 거라고 했음에도 당 숙종은 양경, 즉 장안과 낙양을 고집했습니다. 이필 황제가 범양을 고집한 이유는 사사명의 근거지가 범양이었고 장안과 낙양을 함락시켜봤자 사사명이 범양에서 내려오면 또 싸워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당 숙종이 원하는 대로 양경을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 곽자의 병력과 위구르 병력이 장안과 낙양으로 향했습니다. 757년 9월 장안을 수복했습니다. 장안 수복전도 매우 치열하여 이사업 장수는 우통을 벗고 긴 칼을 휘두르며 수십 명을 동시에 베었다고 하고, 왕난득 장수는 눈썹에 화살을 맞고 얼굴이 피범벅이 되면서도 싸웠다고 합니다. 당나라 장수들의 분전도 분전이었지만 아무래도 병력 상당수는 위구르 병사들의 힘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후 757년 10월 낙양까지 수복하였습니다. 낙양 수복 자체는 큰 기쁜 소식이었지만 위구르 병사들이 낙양을 수복해내고 낙양을 대규모로 약탈해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낙양 약탈은 당 숙종이 위구르 병사들의 지원을 받으며 약속해준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사명의 잔당 세력이었는데 당 숙종은 위구르 병사들의 약탈이 부담스러워 위구르 병사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당나라 자체 병력으로 싸우기로 합니다. 문제는 당 숙종이 범양이 아닌 장안과 낙양을 먼저 점령했기에 범양에서 사사명이 힘을 모으는 시간만 마련해주었다는 겁니다. 당시 황제였던 안경선은 업군으로 도망쳤고 잔당 세력들이 업군으로 합류하면서 상징적으로 장안과 낙양을 수복했을 뿐 업군의 안경서와 범양의 사사명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사명과 안경서도 서로 반목합니다. 안경서는 사사명이 모셨던 안록산과 너무 비교가 된다는 거죠. 이에 사사명은 범양을 포함해 자기 세력권에 있던 모든 지역들을 다 갖다 바치며 당나라에게 항복해버렸습니다. 당 숙종은 크게 기뻐하며 사사명을 범양 절도사에 임명하고 그의 일곱 아들들에게도 높은 관직을 제수하는 척하지만 798년 사사명은 은밀히 살해를 시도, 그러나 눈치챈 사사명이 탈출하여 재봉기를 일으킵니다. 이때부터가 사사명의 난이죠. 사사명은 우선 안경서의 세력과 합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업군으로 들어갔으나 759년 안경서를 살해하고 본인이 황제로 등극하며 모든 반란 세력을 본인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사사명의 반란 세력은 이광필이 진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광필의 세력이 점점 밀리다가 낙양을 다시 빼앗깁니다. 사사명의 세력이 압도적이었으나 761년 그가 모셨던 안록산처럼 후계 문제를 두고 불만을 품은 아들 사조이가 사사명을 암살했습니다. 이에 사사명을 따랐던 수많은 부하들이 당나라에 투항해버렸죠. 그렇다면 당나라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했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이광필은 당나라 조정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 숙종의 환관이었던 이보국이 당 숙종의 건강이 악화된 틈을 타 조정을 장악하고 전횡을 일삼습니다. 이보국은 스스로 재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보국의 전횡이 심해지자 당 숙종은 이보국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보국의 힘이 지나칠 정도로 커져서 황제가 막기 힘들 지경이었죠. 762년 당 숙종의 황후가 황태자가 아닌 자기 아들을 차기 황제로 옹립할 생각으로 반란을 일으켜 이보국 일파를 공격하려 했으나 오히려 역풍을 받아 살해당하고 맙니다. 762년 당 숙종이 사망하자 이보국은 황태자를 황위에 옹립시켰고 그가 8대 황제 당 대종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쪽도 사조의 쪽도 서로 개판이었던 겁니다. 이광필은 뭘 하고 있었느냐고요? 이때 당나라 전역에서 작은 반란들이 수도 없이 많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광필은 이 반란 세력들을 그대로 둔 채 사조이와 싸울 수가 없었고 이 작은 반란들을 진압하고 있었죠. 어찌됐든 결판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당나라와 사조이는 서로 위구르 제국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때 위구르 제국은 당나라를 선택하여 10만의 병력을 투입시켜 사조이 진압에 나섰습니다. 사조이는 계속해서 밀리고 패배하다가 763년 숲속에서 스스로 자결하면서 755년 처음 벌어진 안사의 난은 763년이 되어서야 끝이 납니다. 당대종은 이보국을 유배 보내는데 성공하고 전국을 안정화시켜 나가는 듯 했으나 안사의 난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찬란했던 당나라는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무너집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